안녕하십니까. 에러가 뭐 어땠다는 거지? 에러가 뭐 없어졌어? 무슨 소리? 뭐? 대본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커피? 이렇게 쬐끔해요. 이게 말이야. 응. 더블샷. 더블샷. 뭐였지? 응? 다른 건데. 라떼예요? 이게 더블샷. 맛있어요? 카라멜이라고. 아니, 그냥 실수로 시키신 거예요? 어? 실수로 시켰어. 실수로 시킨 게 아니라 오빠 따라만 했어. 아. 메뉴판에 없는 건데. 아, 그래갖고 오빠가 커피를 안 갖고 내려서. 왜 샀다. 메뉴판에 없는 거 정도는 시켜야 된다고. 아, 처음 봐요, 저도. 너 운동화 디자이너 있잖아. 무슨 카타폴트인가?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근데 디자인해서 나이키 넘기는데 커플인가 아무튼. 누나처럼 그냥 포토샵으로 컨셉화만 그려가지고 넘기고 저는 운동화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넘기면 되게 운동화 디자인 나올 수 있어. 그분은 이제 보통 디자인들이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짓게 하는데 그분은 이제 원화로 그리시는 거죠. 그 옛날부터 저게 전통이라면서 그거 저게 넷플릭스 앱스트랙트라고 보면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야, 이 시간에 오니까 차가 더 막히는 것 같아. 그래? 맞아요. 마비야, 마비. 아우, 끼어들기 너무 많이 했어. 그래. 동상에 한 번만 갈 건데. 태어난지 15,000일 켜 있었어? 어쨌든 축하합니다. 응. 나 욕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왜 욕했어? 아니 욕 안 했어요. 안 했어. 되게 나 원래 욕을 안 하는 사람이야. 깜짝 놀랐네. 아 말해 오면서 소리 지를 거 오셨대. 안녕하십니까. 아 차 진짜 막히더라. 이거 하자 이거 연애사랑. 그게 뭐 일단 첫 번째 것만 정리할게. 그거 내가 첫 번째 것만 봤어. 두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대본 뽑아야 돼서. 사연이 갈수록. 아 아싸. 그게 아니라. 어 진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 해결해 줘야죠 그러면. 아 나 같은 애가 무슨 해결을 해. 이거 하지 말고 한번. 검열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요즘에 사연 강도들이 다 너무 진지해지고 있어. 큰일 났어. 네, 이거 진지해요. 여러분 저한테 얻어가실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옷 이쁘네요. 이거 이뻐. 교차색이지. 잘 봐도 화면. 그래? 어. 싸구려야. 가져왔네.
챔스 결승 너무 재미없더라. 응? 챔스 결승 너무 재미없더라고. 난 2분 만에 골이 나길래 와 이거 재밌겠다. 2분만이 아니라 20초 만에 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된 건 2분이니까 이따가 재밌겠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손흥민만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진짜 월클이더라. 그리고 방탄도 웸블리 거기에서 공연했더라. 와 기가 막히더라고. 뽕 더블 진짜 기가 막히더라. 아 이때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해도 그 챔결날 해가지고 그래. 너 오늘 영국팀이 두 팀이 올라갔는데 완전 코리안 데이였네. 마드리드 그때 내가 얘기했나? 여관비가 80만원이래. 챔스 보려고 모텔이 아니라 그냥 여관 민박이 80만원이래. 그리고 그때 이영표가 얘기하더라. 입장권을 1,500만원 주고 들어온 사람을 봤다고. 챔스 결승 안표가 1,000만원 전후. 와 전재산 탕진하고 와서 그거 보고 있대 지금. 대단한 것 같아. 민박집 꿀이죠. 케인이 안 보였잖아요. 그 전 축구를 잘 몰라요. 전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0만원에 500배 줄 끼고 봤지. 1,500을 주고 어떻게 봐요 그거를. 야, 난 안 보지. 그 경기장 한번 가보고 싶더라. 이쁘게 된 것도 말이야. 외관 이쁘더라. 내건 이쁘고. 메트로폴리타노. 예전에 아틀레티코 경기장을 가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아 유럽 사람들의 축구 문화는 엄청나다 진짜. 생활. 아, 신앙급이다 진짜 보면서. 와 저 정도인가? 눈알 오픈입니다. 3, 2, 1. 숙보. 배성재 태어난 지 15,000일. 어쨌든 축하합니다. 뭐야? 아 그래? 5,000일? 5,000일 그래도 왠지 안 많은 것 같다 느낌에. 아아아 잠깐만. 네. 잠깐만. 아아 아, 오케이. 뭐, 아니, 잠깐만. 10만일.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 아니 내가 해봤어. 믿을 수 있나? 해봤어 해봤어 내가. 그럼 뭐 계산을 해. 착 아, 성격 이상해. 2만일도 좀 계산해줄까? 2만일? 2만일 때 살아있을라나? 살아있지. 아, 뭐 살아있을 것 같은데? 못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어. 160세 돼야 돼. 160세. 아니야 아니야. 15,000일이니까 5,000일이라며 지금 5,000일도 하는 거지 기준으로. 지금 5,000일이라고 그랬어? 15,000. 아 15,000? 네. 나 5,000이라고 들었어. 2만일은 2033년 2월 14일. 2033년? 14년 남았네. 13년? 그게 뭐가 중요해. 2033년 계시겠지 선생님? 그, 아이 계시겠지는 뭐야. 없어 없어.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2033년 밸런타인데이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솔로 특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건 여러분 밸런타인데이야. 0214 참사. 여러분 목소리는 잘 안 늙어요, 여러분. 네, 이 목소리 그대로 33년까지 갑니다. 아이, 목소리 늙지. 야, 우리 베텐 최초로, 라디오 최초로 폐지일을 정하자. 2033년 2월 14일. 2033년 2월 14일. 좋네. 여러분, 폐지데이 33년입니다. 아, 그것도 웃기다. 컨셉트. 후폐지. 아. 여러분 그때 솔로 탈출했을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너가 더. 나? 아 저는 당연히 탈출해서 당연히는 아니야. 아이들이 있겠죠? 아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상 일이 신나. 아 오프닝 하겠습니다. 변해가네였습니다. 그거 있다. 2승 탈출 있다. 자 그렇게 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쌍의 변해가네였습니다.
오늘이군요. 2019년 6월 8일이 제가 태어난 지 15,000일. 네. 태어난 지 만일, 15,000일, 2만일. 이런 거 누가 챙기나 싶죠? 저는 챙깁니다. 여러분도 꼭 날짜 계산, 녹색창에다가 치면은 아주 쉽게 계산해 주거든요. 그런 거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연례 행사 같은 기념일들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수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기념일은 여러분 스스로 일단 홍보를 좀 해야 돼요. 형 결혼한 지 0일도 챙겨줄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태어난 지 100일은 부모님이 챙겨주시잖아요. 100일 잔치. 또 지인들도 축하해주고 만일은 한 27세에서 28세. 네, 그 정도고 15,000일은 이렇게 만 40세쯤에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 41세구나. 자, 어쨌든 무사히 건강에 살아있다는 거 너무나 축하할 일 아닙니까? 15,000일 동안. 예.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만일, 15,000일, 2만일 같은 거 챙겨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천도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리의 성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한 10년 만에 날아오는. 자, 오늘은 고민은 해결되지만 상처는 남는 그런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프로 막말러 용국수님, 정용국 씨와 함께 할 거고요. 용국수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15,000일을 이미 지낸 분입니다. 예. 15,000일은 41년 만에 돌아오는 헨리의 선거 같은 기념일. 여러분 스스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니까 2만일은 2033년 2월 14일이더라고요. 2033년이면 14년 뒤. 계산상 저는 아직 SBS를 다니고 있고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그때까지는 배텐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발렌타인. 네. 밸런타인데이라서 솔로 특집 그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있는 분들은 사소하거나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고민을 많이 보내주세요. 토요일 게시판에 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성재형 그때 명퇴했겠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스포티비 이적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으로 옮겼겠지. 자,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뚠뚠.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배텐을 책임지는 두 스님. 평일에는 배장법사, 주말은 용국 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왜 안 해요? 아,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어? 네. 10여 년 동안 그걸로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 뭐 안 하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의 15,000일이라 뭐 심경이 변화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네. 남일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개명을 한다든가. 개명이요? 네. 스님으로? 곰륜 스님. 네. 자, 머리 때문에 스님 별명이 붙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탈모기가 전혀 없습니다. 빽빽한 분이고요. 모발이 얇죠? 예.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길렀을 때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실 생각 없습니까? 샵 싫어요. 그래요? 보면은 잘 밀었네. 저도 머리를 밀고 뒷 두상이 동그란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20대 중반 이럴 때는 외모에 신경 많이 쓸 나이잖아요. 네. 그랬다가 별론 것 같다. 스타일도 안 나오고 머리 잘 쓰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 있다가 밀었는데 밀고 봤더니 그게 더 난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밀고 다니는 거죠. 편해요. 패션 탈모라고 하시면 있고. 음흠. 제가 용국 스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빡빡 밀고 계셔가지고. 그쵸. 민주 꽤 오래됐죠. 예, 우차사 제가 신입 아나운서 때 견학 갔을 때 용국 스님이 딱 이 자세로 그 민소매를 입고 있어요. 너무 아주 건방지게. 굉장히 그냥 저기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깽단 그지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정확한 깽의 느낌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랑 최혜림 아나운서가 와, 저 사람 진짜 무섭게 생겼다. 네. 네. 그때 그랬죠. 옛날 얘기입니다. 네.
정말 상스러워 보였어요. 아이, 정확하게 봤어요. 네. 그분과 제가 방송을 가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 머리 길렀을 때 사진 같은 거 한번 재미로 공개해 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 네. 배텐 통해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합성해 드릴까요?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예, 일단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나중에 꼭 얻고 싶은 수식어 별명이 있습니까? 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뭐 평범한. 왜 활동하는 거예요? 응? 왜 활동하는 거예요? 아, 몰라. 그냥 활동을 거야.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고. 어디 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꿈도 없고. 네, 그냥 얘기라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하.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맨날 주문 접수만 받고 있지. 곱창 두 개요? 예, 이거만 하고 있으니까. 아, 또 평범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텐이 참 이렇게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우리랑 비슷하네. 라고 하셨는데. 할 게 없어서 배텐. 여러분 채팅이라도 하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전 리뷰밖에 안 들어요. 예. 심심하면 사회면에 올라가자. 라고 하신 분. 아, 좋아요. 독배로 나오시는 분. 어, 문자가 정용국 씨 앞으로 왔는데 9993님 네. 정용국 씨는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개그맨들이랑 노는 거 보면 인싸 같은데 배텐 MT 안 오고 개인 행동하는 거 보면 아싸 같고 정체가 뭡니까? 아, 저는 불편한 자리는 안 갑니다. 배텐이 불편하다? 아니죠. 개그맨 자리가 편한 거죠. 개그맨들은 이제 저 위에 선배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성범 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다 후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가면 그리고 이제 쉽게 말 그대로 재밌게 놀고 규제, 제재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거고 네, 일찍 가면 일찍 가는 거고 어차피 비용 부담은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한 건데 여기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워. 다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운 사람? 어, 일단 우리 규제 대왕 배성재 씨. 제가 뭘 어려워? 얘기만 하면! 아, 형, 아. 알았어.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센 말 한 번 딱 건졌는데 황무성 위원님이 무슨 분위기야 이거. 조용 씨가 첫 회식 때는 와서 새벽 2시까지 그래도 끝까지 있다 갔는데 계속 털었잖아요. 중간에 네. 계속 털었단 말이야. 정말 재밌었는데 새벽 2시쯤에 나온 얘기 우리를 네. 모두 일어나게 만들었던 얘기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말 웃긴 얘기라고 아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왔어. 내가 그 얘기를 지원했어? 그 탄탄한 얘기를 스토리가? 아니 그렇게 그 정영욱 씨가 무대하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갔는데 뭐 드시고 놀러 오시라고요. 아 처음에 갔는데 분위기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회식 분위기라기보다도 예. 식사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서로 좀 어색하죠. 첫 회식이니까. 네, 그래서 예. 분위기 굉장히 어색하네. 그러다가 얘기를 한번 실슬 시작을 해볼까? 딱 했는데 그 황문성 위원님이 개그맨 누구 아시죠?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오 알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 얘기, 이름이 똑같았는데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성재 씨는 술 안 마시고 특유의 인맥 토크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일단 뭐 그때 감독 취해갖고 완전히 이제 뭐 원자 밖에 막 인사불성 돼 있고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나랑 안 맞더라고.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19금이나 29금 얘기까지도 저희가 어 좀 네, 이게 긴장감 있게 됐는데 네. 정용 씨 얘기는 거의 59금 거의 이제 뭐 약간 듣기 힘든 얘기인데 됐고요. 개그맨들이 이런 얘기 많아서 됐고요. 네. 예. 그냥 오세요. 물어보고 편하게 오세요. 물어보고 됐고요는 뭐야. 3939님. 정용국 씨가 누군지 몰라서 검색해서 프로필을 보니 디자인을 전공하셨더군요. 디자인 제가요? 잘하시나요? 제가요? 네. 저는 기계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딴 데 검색하셨는데. 어... 정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박문성 제가... 위원 같은 분 어디셨네요. 제가 대충에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아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네.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다. 그것까지만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어, 그래요? 거의 안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용안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를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시작합니다. 근데 방송 키면 왜 뭐? 나 그 뭐야 회식을 나간 이유가 있었어 그때. 응? 그때 회식을 나간 이유가 있었어. 나간 이유가 뭐야? 첫 번째 회식을 내가 나갔잖아. 그때도 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간 이유가 있어. 중간에 왔잖아. 내가 혜정이한테 딱 물어봤어. 중간에. 나는 윤태진이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검색했더니 여자더라고. 응. 그 나갔지. 쳐. 아니 아니 그냥 가까이 놓고. 싫어 파대기지 말고. 어. 아 태진 남자 이름 같잖아. 그랬더니
아, 뭐 이서구, 뭐 누구, 이말년, 인태진. 전부 남자네? 그랬더니. 아니요, 여자야. 누군데? 형 오자마자 전 반말했잖아. 누구한테? 태진이한테. 그랬나? 응. 무슨 와가지고 방송국 국장님처럼 어 그래 네 태진구나. 아, 여기까지는 안 했어. 에이. 어 그래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지. 자 사연 빚입니다. 김재찬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친이 요새 좀 뭔가 쎄한 기운이 느껴져서 핸드폰 패턴 여는 걸 잘 봤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패턴을 열고 핸드폰을 훔쳐봤어요. 혁이라는 이름의 어떤 누군가와 톡을 계속 나눴더라고요. 내용이 특별한 것 같진 않지만 시간을 보니까 제 답장을 씹었던 그 시간에 걔랑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아무래도 바람 초기 같은데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에 여친이 와서 핸드폰을 제대로 다 보진 못했습니다. 여친이 바람피는 증거 어디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본인이 발견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얘기를 안 했으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는. 근데 뭐 얘기가 두 가지겠죠. 남자친구한테 굳이 뭐 신경 쓰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거나 말 그대로 이제 뭐 바람이 증조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한 뭐 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거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난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이분 말처럼 진짜 바람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본인이 그때 톡을 씹혔을 때 그 시간과 이제 이렇게 굉장히 따져보는 거 보니까 남자분이 굉장히 치밀하신데 이렇게 계속 하는 행동은 본인이 약간 잃는 게 많지. 마음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걸 얻어낸다 한들 기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이때도 이랬어. 아 이거 이랬네. 하면서 이제 상처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지켜보세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고 단념 짓는 건 아니라고. 단념 짓는 건? 그러니까 단정 짓는 단정. 건? 단정. 네. 바람 왜 이래요? 단념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요. 네. 생각하는 대로 말이 안 나와. 네. 내용이 특별한 것 같진 않지만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뭐 내용상 물증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심정만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의 행동을 보고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건데 거의 빗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바심 갖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이것만 쭉 읽고 혁이랑 이 여친분이랑 개인적인 생각이요? 예. 바람이지. 아, 왜! 아, 이거 친 이유는? 예. 베트남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는 아니고. 아, 나는 정확하게 아는데. 예.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지금. 너무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예. 100% 바람이지, 이거는. 시작됐어요, 이미. 오래됐어. 뭘 오래돼요? 아니, 아니. 예. 자. 그리고 봐봐, 그 시간 다 따져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씹혔대잖아요. 네. 그 씹히는 동안 이제 그걸 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잊혀졌지. 잘못됐지. 자, 이거 절대 저희 베테랑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처음에 정영 씨가 얘기한 거에 좀 더 쏠려 있어요. 야, 자기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응화제를 뿌려야 방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그렇죠. 저도 공식적으로는 김재찬님과 이 여친이 아직 모른다. 예. 왜냐하면 이게 톡이라는 거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뭔가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선을 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단지 내가 씹힌 시간에 얘가 이 사람과 했다는 이유로 네. 그거를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앞서 나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연애를 해봤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연애를 하면서 생기는 안 좋은 생각들, 추측들 설마 이럴까라는 거 있죠. 이건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맞아요. 하지만 엔드게임이 하나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 수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자충수? 예. 아, 진짜 자충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먼저 앞서거나 먼저 화를 내가지고 예. 오히려 본인이 먼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게 더 큰 헤어지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 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100% 싸우는 그림이 월스케 딱 그려지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 핸드폰 열어봤어? 로 이제 그게 싸움이 시작이 끝이죠. 네, 거기부터 끝이죠. 네. 거기까지 절대 가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일단 패턴을 열었다는 것은 일단 잘못은 김재찬이 제일 먼저였어요. 법적으로는. 그죠? 법을 들이댄다고. 여기?
핸드폰 연구에 법을 들이댄다고요? 방금 제 말도 베텐의 공직자. 누구야 그럼 여기는? 네? 여기는 우리 그 제작진의 입장. 제작진의 입장. 파스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진짜 밑에 끝도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 정도면 헷갈리죠? 알아서 판단하시죠? 이 정도면 교란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1번 보기부터 4번 보기 중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장 없는 라디오 베텐이고요. 그냥 하고 싶은 네. 말 한다 와서. 네. 네. 자, 우리를 팔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공식이에요, 토요일은. 자, 그러면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이제 패턴 여는 건 이제 김재찬 님이 잘못인데 이건 안 했어요. 근데, 네. 더 쎄한 기운이 오고, 네. 보게 됐어요. 혁이라는 사람과 여친이, 네. 같이 있는 걸? 같이 있거나, 네. 뭐 이런 정도. 본인이 따라갔다는 얘기네? 모자 쓰고 말이죠. 아니 우연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아 저는 그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 무슨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밤에 술자리. 집 앞에. 술은 안 돼요? 아 술은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뭐 집 앞에. 네. 보는 느낌에 따라 틀리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뭐냐면요. 바람이에요. 자. 나 한 번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아 그러면 그 이거를 만약에 네. 정리를 하든 아니면 다시 한 단계 재결합으로 가든. 네. 뭐 이제 다시 한번 뭐 다시 지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려라. 네,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마음속엔 이미 뭔가 바람 이런 느낌이 인셉션이 돼 있는데도 예, 이미 본인은 당했죠. 당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말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아 힘들겠다 힘들어. 좋게 얘기해. 자,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사랑에 많이 생기는 요인들이죠. 늦었어요. 왜?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마침표예요. 마침표? 여기서 끝났구나. 네. 이 상담이 끝났구나. 그게 그리고 예.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의 패턴을 열어봤잖아요. 네. 패턴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 징족 이런 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한번 열어봐야겠다. 딱 열었잖아요. 그 단계까지 오면서 이미 본인도 많이 상처받았고 이게 이제 확인을 딱 시키게 된 거죠. 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학기론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예. 자, 채팅창에 혹시 가상여친 아닐까요? 계신 분도 있고. 본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자, 컴포저 CM님 정신 차려주시고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를 위해서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147님 고민부터 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저희 집 소파에 맥주를 쏟았습니다. 흰색 소파인데 아주 얼룩이 이상하게 졌어요. 미안하다며 새로 사준다는데 사실 이게 명품의 카피 제품이거든요. 친구는 카피인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 값을 받을까요? 솔직하게 카피 값을 받을까요? 친구가 대기업 다니긴 하는데 정확한 월급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응신서예요?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예. 근데 어느 정도를 불렀을 때 이 친구가 코를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쵸? 아 일단 5147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네. 거의 저희한테 사기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저희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낌 자체가 사기를 칠까요가 아니라 사기를 칠 건데 칠 건데 과연 금액을 얼마나 불러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땡은 정용 씨한테 친 게 아닙니다. 네. 이분한테 친 거예요. 이미 정했어. 이건 배틀의 공식 사연이 아닙니다. 예. 예. 아, 봐봐요. 아니 명품 값을 받을까요? 카피 값을 받을까요?까지는 정확하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사연이에요. 뒤에 붙은 말. 예. 친구가 대기업 다니긴 하는데. 이게 끝나는 사연이거든 이미. 난 받을 건데 예. 얼마를 불러야 이 친구가 흔쾌히 줄까? 아 진짜 저희 넘어갈 뻔했네요. 그렇죠. 지금 사기 사연에 연루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예. 성격상 이런 분들은 그 맥주 쏟았잖아요. 본인이 조금만 더 쏟아. 친구 간 다음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아예 복구 불능 아 쭉 부어놓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하셨으니까 정하신 거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상담을 해드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분의 저의를 파악한 겁니다. 네. 자 5147님께 용국이 1침 상습범 아 상습범이죠. 아 그래요. 땡이 버릇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야 친구가 아니죠 이 정도면?
그냥 거래처죠. 거래처고 느낌에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선심 쓰는 척. 어. 그래, 이 정도만 줘.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본인은 그 쇼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에다가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100만 원 입금 받고 거기서 자죠. 그냥. 네. 그런 느낌이죠. 자, 돈줄. 호구 이 정도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는 거래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친구가 이걸 듣고 계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아이유의 있잖아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쇼파 비싼데 좋은 것들 진짜 비싸거든. 논현동에 가구거리가 있어서 그때 구경을 한번 갔는데 쇼파가 이 3개짜리가 780만원 막 이래. 진짜, 진짜 비싸. 논현동은 비싼 거 많지. 가구거리.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뭐 40 얼마 정도 하거든. 나 논현동 가구거리 해가지고 그 가구 좀 살러 갔다가 커피잔만 사왔었어. 그치,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홍차 커피잔, 홍차 잔 주전자 세트 사갖고 왔어. 의자 하나에 뭐 160만원. 160만원이면 싼 거야. 의자 하나 이런 거. 꺼덕. 황당한 그 금액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공이 어? 내가 공을 두 개를 잘못 본 건가? 막 이랬는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있지? 그게 막 2천만 원 근데 은근히 그 뭐지? 근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영란법 시행되고 조금 있다가 무슨 이런 업소들 이런 데가 망해가지고 거기서 쓰던 고급 소파 이런 것들이 중고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소에서는 고급 소파를 쓰지 않습니다.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거기다 사람들이 술을 너무 쏟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갖다 놓질 않아. 이런 거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네? 양주 쏟은 거. 그렇죠. 야, 이금이다. 어?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 텐, 정용국 스님과 함께하는 용안상담소. 얘기해보니까 진짜 스님이 아니에요?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용안상담소. 스님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채팅창에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그 사찰에 온 것처럼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간다. 다른 깨달음, 결이 좀 다른데 예. 일단 뭐라도 결은 다르지만 깨달음은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3288님 고민인데요. 5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그중 일부 한 300만 원 정도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여행은 안 좋아해서 빼고 물품으로 말해주세요. 물품. 쇼파라 사야 300. 쇼파는 아닌 것 같고요. 300이면 네. 그 제가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그 리클라이너 있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제껴지는 거. 바로 올라가고. 뭐가 바로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소파 등받이가 제껴지고 발바지 발 이렇게 받침대 올라오는 거. 푹신푹신한 거. 오. 그거 옛날에 막 굉장히 그 미드 같은 데 나오던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 그거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그게 그건가요? 그 마사지기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 마사지 의자도 살 수 있겠네요. 마사지 의자 할 수 예.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룸이면 잘못돼요.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거만 있어 그냥. 네. 남들이 보면 체험관인 줄 알아. 이거만 정글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은 가기 싫고 이제 300만 원대를 계산을 했을 때 솔직히 뭐 저는 뭐 바이크를 좋아하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300만 원을 네.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뭐 명품을 좋아하시면 명품을 사시면 되겠지만 저는 배디가 얘기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놓고 그냥 편하게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뭐 마사지 뭐 기계 이런 거 안마 의자 괜찮네요. 딱 300 정도가 적절한데. 그렇죠. 요즘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좀 더 비싸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마사지 뭐 기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처음에 사면 한 2주 정도는 진짜 거기서 살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거의 안 하더라고. 친구 왔을 때 자랑 한번 할 겸 여기 한번 누워봐. 이게 끝인데 이제 나중에 그게 잘못 사용이 되면 집에 짐으로 남잖아요. 되게 불편하거든. 네. 혼자 들기도 무겁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약간 좀 현실적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추천합니다. 금. 골드? 네. 목걸이. 골드바? 아니 목걸이 같은 목걸이 같은 300만 원이니까. 목걸이 같은 거. 금 목걸이? 네. 약간 되게 싸운 거 말고 진짜. 하고 다닐 거 말고요? 아 본인이 하고 다니는 거. 예쁜 거. 금 목걸이 하고 다니라고요? 네. 하고 다니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꽤 많거든요. 근데 약 이게 투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보시면 순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팔 때도 제값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나중에 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급하게 넘겨야 돼. 그럼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그때 유용하게. 24K. 괜찮죠, 저는. 금도깨비 뭐 이렇게 집에다가 금 덩어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네.
목걸이로 들 왜냐면 이제 댕겨라. 거울을 보거나 사우나 같은 데 봤을 보면 아 그래 내가 이거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금목걸이 하고 있으면 조금 네. 그 그래도 네. 윗세대 팔찌.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팔찌 금팔찌 금팔찌 어... 요즘 많이 해요 이거. 그래요. 강남에 많이 합니다. 강남에 많이 한다. 네. 항상 조용 씨가 뭐만 나오면 강남에서 한다라고. 강남 사우나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항상 본인이 보잖아요. 목걸이를 하던 팔찌를 하던 아 내가 이거 퇴직금으로 산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 아빠가 그러고 다니신다고 하신 분 있고. 아빠는 어때요? 금인데. 너무 건달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뻐요. 그래요? 네, 특히 이게 약간 이분이 만약에 몸이 좀 좋다. 진짜 예뻐요. 네. 그런가요? 아니면 뭐 금리나 하자고 하신 분 있는데. 금리요? 예. 네. 갑자기 좋은 금리. 거예요. 생리를 뽑고 생리를 뽑고 거기다 금리를 박는다고? 아니, 생리 아니라 할 때가 있겠죠 어디. 아 네. 그래요? 저는 뭐 마사지 기계를 뭐 사시던가 노트북 아니면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땐 금이 좀 낫지 몸이 안 좋은데 금목걸이 몸이 안 좋은데 금목걸이 네 추잡한데 그래도 낫지 왜냐면 돈을 바로 돌려쓸 수가 있으니까 여행을 안 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3288님께 용국이 일침 단점은 술 먹고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흐뭇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금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 놔뒀어요 그냥 이렇게. 네. 그거 봐도 흐뭇하다. 결국 바로 팔았죠. 네. 아 바로 급전이 필요해서?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도가 씹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무조건 붙어요. 깨어보니 목이 허전. 금리가 제일 안전하네요. 금리? 예. 이건 빠질 일이 별로 없죠. 연 먹을 때 빼고는. 아예 금으로 여기를? 아예. 금 임플란트. 금 임플란트? 그 약간 그 중국 영화에나 봤던 것 같은데. 와, 오늘 불교 방송에서 왜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만 하나요? 저 원래 파괴생입니다. 네. 네. 0025님, 최근 친해진 직장 동기가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저만 얘기를 해서 고민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마련한 자리에서도 친구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이컨택에 고개도 끄덕거리며 경청만 하고 본인 얘기는 1도 안 해요. 친구 입을 어떻게 열면 좋을까요? 설마 제가 싫은 걸까요? 설마 제가 싫은 걸까요? 좋아하는데 지금. 그렇죠. 네.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굳이 얘기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콘서트를 갑니다. 네.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좋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싫은 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감이 너무 있어요. 동성이니까 문제지. 네. 남자끼리죠, 이거는? 네. 근데 남자끼리란 얘기는 딱히 없네요. 느낌이 딱 남자잖아요. 술 한 잔 사준다고 불렀다. 자기 얘기는 안 한다. 반전으로 막 여자 동기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이제 뭐 저는 약간 이성과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직장 동기가 있는데 뭐 술 한 잔 한 잔 불렀다. 그 친구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 나만 얘기를 한다. 근데 약간 이게 좀 제가 싫어서 제 얘기 대꾸를 안 하나? 이게 아니라 본인을 좋아하는 거죠. 딱 듣는 순간. 네. 친해지고 싶다. 네, 채팅창도 보면 느낌이 남자. 남자거든요. 네. 네, 딱 그렇죠. 알겠습니다. 피라미드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가져가려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아, 여기 채팅창에 만약에 여자 동기였으면 100% 자랑하려고 여자라고 썼을 거라고. 안 썼다는 건 남자다.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저희 이제 그 청취자분들 느낌 자체가 남자다. 네. 그런 느낌이죠. 남자가 이제 약간 호감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다. 얼굴만 봐도 좋다. 공공위원님이 엄청 말빨이 좋고 그래서 웃긴 사람일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그냥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건 웬만한 애정이 없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건가요? 조심할 건 없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니까. 친해져라 더. 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계속 얘기해라.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지. 너네 말을 안 해? 그냥 물어봐야죠. 아니 그냥 너 얘기 듣는 게 좋아서 그러면 픽스. 뭘 픽스? 그냥 아 이게 맞구나. 나한테 맞구나. 픽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요? 아니 좀 겉도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넌 진짜 그렇다고 봐요. 이게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싫어하는 건 무조건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인데 이제 이게 같은 그 동성 간의 느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0025님께 용국의 일침.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낫지 뭐.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KCM 흑백사진. 이건 내가 깔 수가 없잖아, 내용을. 이렇게 해야지.
뭘 받아들이냐고요? 아이 뭘 알면서 물어봐. 뭘 알아? 왜 그래? 전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요. CM 흑백 사진. 난 되게 싫을 것 같아. 이러면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꼭 턱을 괜다는 얘기는 없죠. 그냥 이러고 듣고 있으면 맞아.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건 돈 받으러 오내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 느낌 자체가. 남자끼리 누가 이러고 있어. 응? 아, 느낌은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사고 방식이 다른 거지. 난 음지잖아, 음지. 음지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위험한 거 있으면 잘라내. 사연 많이 하겠네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있으면 잘라내. 재미도 없는 거. 한 8분 정도 녹음해야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토요일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불쾌지수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토요일에 사연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조짐이 옵니다. 예. 하필 내가 토요일이지,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원하는 요일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 토요일이 청취율이 높아요. 그래요? 예. 다 밖에 나가 있던데. 아니. 토요일, 그러니까 차량 이동이. 아~ 물론 베테는 땡튜브로 노출이 되는 것도 있고 팟캐스트로 이렇게 좀 아, 뉴미디어 노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방인 라디오 거기 노출되는 것은 주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같이 이제 하찮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진짜 상담 고민 해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네. 네. 혹시나 저도 아니에요. 혹시나 네. 높아시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토요일이 요일 중에 청취율이 가장 핫한 시간대입니다. 저희 밤 시간대는. 부담스럽네. 그러니까 사실 배텐 청취율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정용욱 씨 책임이죠. 나네? 네. 또 나야? 네. 잘못되면 나니까. 네. 자, 김주원님의 고민입니다. 친구가 자기 대신 소개팅을 나가달라는데 갈지 말지 고민됩니다. 윗사람이 억지로 시킨 소개팅이라 필참해야 되는데 그날 일정이 생겼대요. 대신 가봤자 제 시간만 버리는 걸까요? 혹시 소개팅녀와 잘 되면 어쩌죠? 그녀를 만나자마자 저는 대타라고 고백할까요? 역시 가지 말까요? 오, 진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나가는 이유가 있죠. 뭐죠? 고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죠. 일단 뭐죠? 소개팅 같은 경우지만 이제 다 사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본인이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놓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나가는 거지. 사진을 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넘긴다. 친구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자기는 만나기 일단 싫은 거야. 만나기 싫은 거고 윗사람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봐봐요. 이 주원 씨의 입장이 아니라 그 여자분의 입장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봐. 주원 씨가 정말 잘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딱 왔는데 제가 원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 여자분도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가는 순간 욕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좀 용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잘 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면 그냥 그랬어? 그러고 끝나는 얘기잖아요. 진짜 잘 돼야지. 그렇죠.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땐 진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본인이 이제. 아 그러면 김주원 씨도 자기 스타일 아니란 걸 이미 느끼고 저한테 보낸 건가요? 이분 내가 봤을 때 얼굴 확인하지 안 된 것 같아요. 확인 안 되고 친구가 가보려니까 나 특별히 그날 할 것도 없는데 가볼까? 혹시 잘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앞서 나가신 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보냈는데 다 이유 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그렇다고 봐요. 네. 그쪽도 대타가 온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뭐 약간 뭐 유머 섞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어차피 사전 정보를 다 알고 나가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 알죠. 소개팅. 그래서 일단 본인이 저는 뭐 나가기로 했으면 나가보는 것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타에 대타가 오고 대리전을 치르고 대타의 대리에 대타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로. 아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뭐 소개팅이라고 하는 거니까 미팅이 아니니 급선 만남 이런 게 아니니까 진짜로 괜찮은 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복불복. 알겠습니다. 네. 자 김주원님께 용국이의 일침. 상태 보고 빠져요. 왜? 아 그냥 쳤어요. 정확하잖아요. 네. 네. 사연 엔딩의 뜻입니다. 네. 상태 보고 빠지는 거지. 잘못됐는데 빠지는 거죠. 중세시대 기사결도 같다고. 대리전. 예. 보통 이제 옆에 앉아있잖아요. 네. 옆에 앉아있고. 밥값은 누가 내야 되죠? 이러면? 네? 밥값이요? 네. 밥까지 먹는다고 거기서?
상태 보고 빠질 거라니까. 차만 마셔요? 예, 아니 그냥 빠질 거예요. 어차피 요건 그 친구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대리 일기토 대리전. 자, 한정우님의 고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너무 가족 같아서 회식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팀장과 부서 전원이 회식을 하고 사원들끼리 두세 번 정도 퇴근 후 술 한 잔씩 먹는 자리가 꼭 생깁니다. 이 회사 들어온 지 두 달 됐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덕분에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계속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전부 싱글이라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물론 저도 싱글입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그 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너무 자리가 좀 많아서 빈번해서 이게 좀 약간 나한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막내라서 그런 겁니다. 막내라서. 이게 이제 위로 고참으로 올라가면 이런 자리가 너무 재밌죠. 저도 초반에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개그맨들은 녹화 끝나자마자 무조건 회식. 다음날 축구. 다음날 회의. 회식. 회식. 장기자랑. 장기자랑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호프집에서. 계속해 장기자랑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게 너무 그때 당시 예를 들어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가 되잖아요. 선배가 되고 똑같은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회식자들이 많아지고 전 그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저는 여전히 회식을 잘 안 갑니다. 베텐 백호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왕이니까 가는 거야. 제가 무슨 왕이에요 거기서. 아니 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섬기는 느낌으로. 아 네. 진짜 방송 멘트 너무다. 진짜 이게 본인이 막내잖아요. 가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을 많이 해요. 네, 누가? 사람들도 싫어 나르고. 쉬어 나르고 네. 갈 때 같은 방향이니까. 네. 그리고 제일 후진 곳에서 자고. 후진 곳에서 잔다고? 네. 제일 넓은 데 아니에요 여기? 넓긴 하지만. 거봐. 아, 마룻바닥은 당연히 넓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참석을 많이 해. 근데 막내들은 회사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면 진짜 챙길 게 너무 많거든요. 아유 선배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예, 뭐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게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지만 몸이 힘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내 술 한번 먹자. 그러면 이제 폭탄주를 자기가 처음에 뭐 시작을 마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힘든 건데 회사 생활을 좀 버티다 보면 다 추억처럼 쌓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 약간 자랑 같기도 해요. 남들은 회식을 못해서 지금 난달인데. 예. 네. 본인은 뭐 끝나고 다 놀러 다니고 좋죠. 네. 두세 번 정도면은 좋은 회사네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회사. 회식비라는 것도 사실 이게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회식을 하면 저희는 이제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다 100% 다 돈을 내거든요. 네. 아나운서 쪽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제 회식을 하면 네. 회식비로 가죠. 회식비? 예. 회사 부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네. 그 사람이 당연히 내고 뭐 그런 식이겠죠. 아, 내가 회식을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야? 그렇죠. 왜 안 좋다 문화가? 네? 문화가 안 좋네. 왜요? 그 사람이 그럼 얘기도 못하는 거야? 자기는 돈 낼까봐? 아니 근데 잘 뭐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 그래서 회식을 안 하는구나 선배라서. 저요? 네, 돈 낼까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오늘 어디 가서 회식? 너무 비싼가? 아니. 각자 먹는 사진 올려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막내니까 약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취업하기도 많이 힘들고 막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들어가서. 같은 뭐 싱글인 그 직원분들과 이렇게 노는 거는 살짝은 힘들 수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정호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건 뭐 특별한 일침보다도 그냥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거예요. 짬밥을 좀 채워라. 네. 간경화조심. 초반은 다 간경화조심. 예, 그만. 이건 그거밖에 없어요. 건강하실 겁니다. 네. 예. 아니, 이제 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예, 헛개수. 네. 예, 헛개수 지참, 간경화조심. 딱 이거예요. 네. 네, 버티세요. 네. 자, 이지우님. 아버지가 자꾸 제 음식을 드십니다. 뭐야. 처음엔 과자랑 라면. 이게 뭐야. 정도라서 쿨하게 넘겼는데. 얼마 전 야근 후 시원한 캔맥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네 캔을 다 드신 걸 보고 화가 나더군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사다 놓은 걸 제가 먹지 못하는 게 속상합니다. 기숙사처럼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야 할까요? 야, 이거 채팅창에 불효자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드셨나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원한 캔맥주를 4개를 다 드셨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네. 왜 안주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네. 하단 아이죠. 왜 드셨겠습니까? 다 자식 때문에 드신 거겠죠. 그러니까. 네. 아유, 저놈의 자식 진짜. 아유, 내가 저런 걸 놨다니. 아유, 캔이나 먹자. 네. 먹다 보니까 이제 4캔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입장은 그래, 우리 아들이 사다 놓은 걸 다 알고 있고 네. 나도 마음 같아서는 내가 먹은 거를 다 채워놓고 싶었으나
이제 술도 많이 드셨고 하니까 이제 주무신 거죠. 예, 네,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죠. 야구가 잘못된 내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보통 밤에 아버지들 술 드시는 건 야구 때문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예. 권투. 네, 무조건 권투였어요. 씨름. 예, 예. 네, 술 많이 드셨는데 이제 뭐 아버지가 드시는 거 가지고 약간 서운해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상관없죠. 예. 예. 채팅창도 그럼 넌 월세 내고 다녀라 라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 여기 효자분들이 많네. 다들 이분들 채팅으로만 효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아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네가 사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버지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드실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본인이 혼자 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뭐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 돈은 아깝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예. 이게 더 추잡해 살짝 그런 거 보였어요 느낌. 예. 그렇죠. 예. 자 이지우님 지금 선 넘었어요 그죠? 넘었어요. 네. 채팅창도 지금 완전히 아버지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랜선 효도하는 분들이라 이런 사연 오면 무조건 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딴 데 가서 사연 보내지. 그렇죠. 자 맥주 캔 같은 건 넉넉하게 사야 돼요. 근데 네 캔을 하루에 드신 거 보니까 아들이야 문제는. 문제 아들인가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 때문에 이 정도로 주량이 드신 거죠? 아 얘는 음식 고르는 센스가 없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 봐라.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이 나빴어도 예. 이게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식이 떨어졌다든가 식가시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드실 수 있죠. 무슨 포스트잇을 붙여요. 아들아 결혼 좀 해라. 그럴 수도 예. 있고. 나가라고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제발 좀. 나가라 했는데 얘가 안 나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맥주캔이라도 마시면서 내쫓을 준비. 자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이지훈님께 용국이의 일침. 의심스러우면 친자 확인. 왜요? 친아빠인가? 이럴 수 있잖아.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만 하면. 네. 자 정영씨 고생하셨고요. 예.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 진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꼭 소개입니다. 에잇. 해성제 10 6월 8일 토요일. 제가 태어난 지 1만 5천일 되는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트의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는 끝곡입니다. 야, 안 꿈꾸세요? 우유 어디 갔어, 근데? 우유? 우유. 아. 그것도 우유야. 신지하게 비용 20만원이래요. 괜히 얘기했나? 그럼 뭐, 준비물이 왜? 머리카락? 몰라, 나. 써있어, 그냥 밖에. 그 오빠네 라디오에서 떡을 줬어요. 오빠네 라디오가 뭐야? 언니네 라디오 끝나고 와, 아 우리 수빈이 들어가는 거? 우와 이 떡 봐봐요 네. 챙겨가 수박떡 챙겨가세요 오 바나나도 우와 네 바나나 빵 완전 이쁘다 귀엽다 응 죄송해요 이건 야. 떡이 아니라 카스테라 같은 건데? 이게 떡이더라고 백설기 아니야? 그 백설기에 색깔 낸 것 같은데? 네. 이 바나나도? 네 야, 센스 있다. 그러니까 요즘엔 또 이런 게 또 많이 팔린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그거네. 클릭비 팬클럽에서 보내신 거네. 아, 감사합니다. 정성이다, 정성. 하나 맛있겠다. 몇 시에 하는 거야? 12시. 아. 밤 12시? 낮. 난 12시? 안에 뭐 더 있네? 초코 맛이더라. 이거 합시다. 뭐? 맨 마지막 거. 뭐? 윤회사야. 그리고? 그리고 뺄 거는 오늘 무슨 중계합니까? 내일 밤이네, 내일 밤. 이거. 어디 내일 밤 12시. 한일전. 이거 좀 5분 6번만 빼줘. 왜 아까 위가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서. 맛있어, 우유야? 많이 먹어. 오빠, 육밥? 응. 사장님, 좀